웅이와 희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인간이죠. 네. 인간을 해치는 동물 탑 3위. 인간을 해치는 3. 동물? 네. 탑 3. 네, 뭐가 있을까요? 네, 3위는 뭔가요? 3위는 뭐예요, 그게? 오. 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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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뱀은 무섭죠. 2위는 뭘까요? 2위는 글쎄요. 어흥! 호랑이? 호랑이? 무서운 맹철호씨 땡입니다. 네. 2위는요 바로 너, 나, 인간입니다. 인간을 해치는 동물 2위가 인간이라고요? 네. 슬프죠. 1위는요? 대망의 1위는 바로 호시 귀신이에요? 호시 땡! 모기예요. 모기. 모기? 네. 아 모기 정말. 참 아유 성가스러워요. 근데 모기는 그렇다 치고 2위가 왜 인간이죠? 인간을 해치는 동물이 왜 2위냐고요? 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슬픈 거 싫어요. 저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동물 탑3 말해볼래요. 오 뭐뭐 있죠? 3위는요? 토끼? 깡총 깡총. 토끼 귀엽지 않아요? 네. 2위는요? 네. 잊어버리셨죠? 2위는 고양이! 고양이! 이야! 네. 아유, 고양이는 이야! 사람을 차분하게 해요. 오. 네, 고양이 자체가 이렇게 까불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우아해요. 네. 그리고 1위는? 대망의 1위는? 사람! 사람! 인간! 인간! 아니, 인간을 해치는 동물도 인간이고, 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동물도 인간이네요? 네, 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도 1위가 사람이어서 좀 행복해요. 주위를 돌아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어봐. 야! 네, 2월 3일 수요일 정우를 부탁해.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출발할게요. 행복 누려! 수요일엔요 여러분을 소년 소녀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로롱 문학을 부탁해. 네 오늘 만나볼 작품 뭐죠? 네 오늘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아주 설렁탕 설렁탕. 네 유명한 작품. 네 이네요. 네 이 작품.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죠? 아이유의 운수 좋은 날? 좋은 날이요.
정호 누나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통화 서푼 또는 다섯 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린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로도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련이 천방지축으로 남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련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홉 뜨고 지랄을 했다. 그때 김첨지는 열아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련 이 초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 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혔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했다. 에잇!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라댔다. 에이 이러오라 질련!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뭐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저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유 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만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겼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6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다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좀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래도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이 아프다 이 젠장 맞을련. 빌어먹을 소리도 다 안 해. 맞불 뚫고 앉았으면 그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나가지 말라도 그러네. 그러면 일찍이라도 들어와요. 갈래. 여보. 갈래지 돈을 벌지. 여보.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아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아이 그 차, 1원 50전만 줍쇼. 하, 1원 50전은... 너무 과한데? 아이고 아니옵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데 또 이렇게 길이 진 날에는 사실 따따블로 따따블? 좀 더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50점만 주셔.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니 어서 빨리 갑시다. 아이 그러셔. 총알로 갑시오.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군다는 이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했다. 이윽고 인력거를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었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왜 이러우? 이러다 기차 놓치겠구만. 아이고. 예, 갑니다. 가. 아이고, 총알, 따따블.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그 깜짝 놀란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말마따나 10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든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아이고 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살펴가시고 안녕히 다녀오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후중에 돌아갈 길이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러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함에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실히 느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이 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송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아이고 젠장 맞을 것. 이러니 비를 맞으면서 이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토라를 간다.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땀에 상판을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이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기를 해도 좋을 만큼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다. 손님을 물색하던 김첨지의 눈에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퇴물인 듯 남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 여의 모습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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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 뭐야? 아가씨. 아, 왜요? 그 인력 거 좀 타시렵니까?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때깔을 빼며 입술을 꼭 담은 채 김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구경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이고 아가씨 응. 아가씨 아 뭐야 저기 저 정거장에 저 정거장 저 인력거 애들보다 제가 그 아주 싸게 그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응. 왜 이렇게 질척대. 아이고 아가씨 그 집이 어디십니까. 아유 귀찮아. 집이 자기야. 어디십니까. 싸게 가라. 드립니다. 가. 김첨지는 어랍시오 하고 물러섰다. 전차가 왔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을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내려온 눈치였다. 김첨지는 대어섰다. 아이고, 응? 아유, 그 인력거 좀 타시랍시오! 한동안 값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다.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져서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다.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며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 누그러짐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오.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이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친구 치사미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은 주홍이 오른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렛나룻이 덮이고 노릇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이때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첨지. 네. 자네 저 물만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오늘 돈 좀 벌었지. 아이 돈 많이 벌었을 테니 얼른 와서 한잔해. 아이고 근데 너 자네는 벌써 한 잔 그저 아이고 꺾은 모양이세. 자네도 그 재미가 아주 좋아 보여. 재미지 이제. 재미 안 좋다고 뭐 술 못 먹을랜가. 그런데 여보게 응? 자네 왼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앙쥐 같은가. 아이고 아유 추워라. 한번 찍찍대보게. 아유 찍찍찍찍 잘한다. 찍찍찍찍찍찍찍 잘한다. 찍찍. 어서 이리 들어와. 어서 몸 좀 말리게. 아 이거 좀 들어가도 되겠나. 아휴.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했다. 추어탕을 끓이는 소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김.
석수에서 빠지지 빠지지 구워지는 너비아니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 김첨지는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리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첫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두 잔이 더 왔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입이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했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아유, 이거 좀 술 좀 받게나. 여기 여보게 여보게 또 붙다니. 아, 우리 벌써 우리가 넉 잔씩이나 먹었대. 아유, 벌써 넉 잔이나? 돈이 얼만 줄 아는가? 얼마나? 하나 둘 셋 넷 40전일세. 아유, 아따 이놈아, 40전이 뭐 그리 끔찍하냐? 40전이면 아유, 오늘 내가 돈을 좀 막 벌었어. 아, 그래요? 오늘 나 정말 운수가 참 좋았어. 아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무려 30원을 벌었어. 30원? 아, 이런 젠장맞을. 아이, 치삼이 술을 왜 안 부어? 괜찮아 오늘 나 30원 벌었어. 운수 좋은 날이야. 막 먹어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 같이 벌었어. 운수가 좋아. 아니, 이 사람 취했구만. 아이, 그만두세. 아, 이놈아, 이거 먹고 취할 테냐? 나 오늘 운수 좋다니까. 어서 더 먹자. 아유, 술 좀 부어. 아이, 그럼 그래볼까? 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치며 취한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살 됨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중대가리야, 왜 술을 그렇게 붙질 않아? 이 오라질놈, 이 중대가리. 아유, 목 다 두들기고. 아유,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중대가리는 희웃고 치사미를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했다.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벌컥 내며 이 애미를 붙을 이 오라질놈들 같으니라고. 이놈들아, 내가 돈이 없을 줄 알아? 아,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그렇게 끼었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재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이놈들아, 봐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냐? 이 다리 뼈다귀를 이게 그냥 뚝 하고 꺾어놓을 이런 놈들 같으니라고. 아유, 나 운수 좋은 사람인데. 자, 이 돈, 이 원수 돈, 이 욕실을 할 돈, 아유, 받아라! 아유. 하면서 팔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다. 곱빼기 두 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아, 좋아, 아주 좋아, 또 부어 마셔.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이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렸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응? 내 웃은 이야기 하나 할까? 해보지. 오늘 말이야, 손님 대고, 아유 참, 정거장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네.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얼음하며 송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만화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아유 그 요새 어지 뭐 그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다던가? 지삼이 구별할 수 있어? 없지. 아이고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 있었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좀 타시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그 파드리하니까 그 여학생이 내 손을 그냥 탁 부리치고 획 돌아서는 남을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그 소리야말로 그게 꾀꼬리 소리지 뭔가. 아유 그 빌어먹을 그 깍쟁이 같은 년 누가 뭐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아이고 참 소리가 최신도 없지.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런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첨지는 갑자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아이 금방까지 웃고 지랄을 하더니만 갑자기 우는 건 무슨 일인가?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어? 아 뭐라고? 마누라가 죽어? 이놈아 언제는 언제야 오늘이지. 예끼 미친놈 거짓말 말하라. 거짓말을 왜 하겠나. 참말로 죽었어. 참말이야?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들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아니 내가 뭐로 죽일 놈이야. 아이고 이 사람이 원 이 사람아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아 일단 그럼 집으로 한번 가봅세. 치삼의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네?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사람만 있단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아 나도 아주머니가 앓는단 말은 들었었는데. 아휴 안 죽었대도 그래. 에이 이 사람이 그런 장난치면 못 쓰네.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1원어치를 채워서 곱빼기를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구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때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단장 맞으려나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냐? 아유 이 오라질년! 이렇게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징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떨어진 사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지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아이 오라질려나
주야장천 이거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왜 일어나질 못해? 아이, 에이. 김첨지는 발길로 누은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했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어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했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았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껴들어 흔들며 아유, 아유, 아이, 아이 인연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아이 오라질려나? 어? 어? 어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어? 아이 인연아 아이 죽었단 말이냐? 아이 왜 말이 없어? 어? 어?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은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아유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깔이 천정만 바라보냐 왜 천정만 바라보냐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셨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의 얼굴에 한 대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아유 여보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해? 왜 먹지를 못해? 아유 괴상하게도 오늘은 그렇게 운수가 좋더니만 2월 3일 수요일 오늘은요 문학을 부탁해 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 작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히랄라씨 연기하면서 어땠나요? 진짜 있을 때 잘해라. 어. 있을 때 잘해.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쿠루루님 우는 연기 너무 슬프다고 우리 딸 듣다가 옆에서 같이 우네요. 어머 어떡해. 네 에빌리고님 갈고리촌충님 꼴통아이티님 뭐 선마님 세븐탑 포디스님, 네. 가을님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영화 한마디 뭐죠? In this life he laughs longest who laughs last. 무슨 뜻인가요? 인생에서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오래 웃는 자다. 저 지금 웃고 싶은데요? 지금도 웃고 임종 직전에도 웃고. 네, 여러분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해피 메리메리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